19일 오늘 종합주가가 아침서부터 개파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 구간은요 전략적으로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이제 하락장이 끝나가는가? 절대 그거 아니다. 오늘은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 추세로 마감이 떨어졌지만 추가 하락장이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저희 카페의 전업투자 회원님 전업주부입니다. 자, 이 큰 손님이 오늘 25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회원님은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 자,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일 하루에 1%씩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라. 자, 전업투자는 1%가 수익 목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업투자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이 이제 막 넘었는데요. 2주일 가까이 되네요. 자, 그런데 단 하루도 손실 없이 매일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 아마 수익률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터질 텐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자금이 적어서 수익금이 좀 적습니다. 자, 큰 손님 67,000원 한번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64,200원, 67,750원, 그 다음에 98,150원 이렇게 수익률 좋네요. 지금 뭐 매일 1%만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 시장이 1%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홀딩을 해가지고 수익이 그나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 1% 이 수익이 이게 장난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1% 수익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쪽박차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은요 절대 초단타 칠 땐 1%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백전백승합니다. 자, 여기 수익률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이게 오전장 수익이고요. 오전장 시황 얘기하실 때 오늘 개파락시 매수가 유리하다 라고 해서 바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 그냥 냅두고 할 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참 배짱들도 좋아요. 네. 가정주부가 앉아가지고 제가 매수해놓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할 일 하다가 보니까 수익이 발생됐다. 오늘은 여기서 만족하고 수익을 끊었습니다. 자, 하는 거 없이 방송 들으며 주문창만 보는데도 눈이 아픈데 우리 스승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수익 캡처 하나는요 못해서 빠졌는데 오늘 수익이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이 축하의 글 쓰고 있습니다. 자, 가정주부가 매일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좀 많이 버는 날은 뭐 수익금에 따라서 내 투자금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투자금이 좀 많은 분들은 뭐 100만원, 200만원 버는 거고 투자금이 좀 적어도 가정주부가 하루에 25만원, 10만원, 20만원이면 이거 엄청난 대박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돈을 저희 카페에 가정주부들한테 이렇게 많이 벌어주면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 걱정이다. 뭐가 걱정인가? 남편을 우습게 할까봐 제가 걱정이에요. 남편을 우습게들 알면 안 되는데 이게 돈이 권력이죠. 돈이 권력이라서 바깥에서 남편이 죽으라고 돈 벌어봐야 한 달에 300만원 벌기도 힘들고 200만원 벌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 가정주부가 앉아가지고 하루에 20만원, 3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날라덩 주워 먹으면 이 남편을 우습게 할까봐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발 우리 카페 회원님들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 또 남편 또 무시하다가 또 이 이혼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걱정이 심히 많습니다. 자, 애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이렇게 바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희 카페 여성 회원들이
제 분석 시황 보고 매수 매도 신호 보내서 지금 2주일 전업 투자 2주일 시작했는데 이제 뭐 날짜로 치면 10일이죠. 일주일에 5일 거래니까 단 하루도 손실 없이 이렇게 매일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주식 전업 투자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